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좀 장마비가 소강 상태라서 이렇게 이제 햇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햇빛을 보여줬고요. 예. 그래도 여기 밑에 아이들은 거리대에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색감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주 싱싱한 편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장마 중이나 장마 후에 꼭 해줘야 할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대강 지금 정리를 좀 많이 해줬는데 해줘야 할게 뭐가 있냐면요. 네. 꼭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것도 라울도 아직 물르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그 잎들이 조금씩 이렇게 물르거나 이렇게 썩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하엽 정리.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핀셋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물른 아이들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제가 위에 이렇게 조금 이따 옥상에 올라가 볼 건데 옥상에도 이런 아이들이 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중간중간 아이들이 네, 가끔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줘야지 그 옆에 아이들이 같이 썩지가 않겠죠? 네. 여기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이 거의 무사한 듯 하고요. 제가 이제 위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제라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약간 하엽 정리를 해줘요. 좀 약간 장마 기간에 이렇게 물르거나 마르거나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잎에서. 저기 제2 거리대 한번 볼게요. 제2 거리대 아이들도 이제 이런 상태로 있고요. 약간 뭐 자란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이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엽이 좀 약간 마르거나 썩을썩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물르진 않았는데 뿌리는 이상이 없는데 잎에 이제 이렇게 약간 마르면서 이상 있는 아이들 뭐 이거는 괜찮네요. 여기는 대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햇빛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바깥에 내놨거든요. 방 안이나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햇빛으로 나올 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예, 단계적으로 햇빛을 보여줘야 화상을 입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나와서 하엽 정리를 요거 해준 상태인데요. 요거 이제 크림티예요. 크림티 뭐 뿌리나 다른 건다 이상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썩거나 이렇게 하엽 진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옥탑방 안에서 이제 바람을 많이 통풍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잎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준 상태. 요것뿐이 아니라 네, 하엽이 좀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통풍도 잘 되고 또 옆에 잎으로 인해서 네, 다른 아이들이 썩지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의 이상이 없고요. 여기도 릴리 패드도 이렇게 하엽 정리를 좀 해줍니다. 하엽 정리 이렇게 해주고요. 헤르메스 이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통풍이 안 돼서 같이 이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센세이션도 하엽 정리를 해줍니다. 밑에 이렇게 물은 안 왔는데 가끔 하나씩 이렇게 하엽에서 이렇게 썩은 아이들이 있어요. 물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저 정리를 해줍니다. 다른 건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드리드 군. 요것도 이제 많이 하엽이 지는 아이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여기 밑에 하엽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떼어낼 것 같아요, 손으로.
오늘 3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비를 한번 정도는 맞춰도 될것 같아갖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계속 여기에다가 놔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다시 옥탑방 안으로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 이제 옆에 아이들이 물병이 덜 오겠죠? 눈도 요 밑에서 지금 많이 하엽이 지금 이렇게 말라 있거나, 네, 그런 애들이 많네요. 이런 거 이제 하엽 정리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거의 해줬고요. 뭐 하엽이 없는 아이들이 많기는 많아요. 이거 라울 같은 거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죠? 네, 이거는 로치. 꾸미니 정리를 해주고요. 이거는 모듬 식기인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이것도 하엽 정리 그냥 이렇게 띄워줍니다. 하나. 네,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색감이 약간 바랬지만, 색감이 없어졌지만, 네, 유엔의 진주. 예쁘죠? 러우. 러우도 이제 좀 하엽 정리를 좀 해주고요. 정리가 다 거의 다된 상태네요. 여기가 좀 약간 썩어가는 듯해서 여기 꼬집기를 해줬어요. 옆에 아이 같이 죽을까봐. 야곱새니, 네, 이거는 이제 아까 하엽 정리를 해줘갖고 지금 하엽 정리해준 그 잎들이에요. 네, 그 옆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바람도 못 쐬고 하면서 이렇게 썩어가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물음병 밑에 뿌리는 이상이 없는데 잎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음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정리해준 잎이고요. 거의 다 이상은 없습니다. 상아 스페셜, 런유무, 이거는 긴잎 적성, 밀리패드, 이거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가 아주 분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원래 두 개로 왔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고, 또그 안에서 또 분지가 된것 같아요. 분지형이네요. 그리고 센세이션, 애플 미인, 복숭아 미인. 약간 이제 앞으로 장마가 끝나고 햇빛을 나올 때는요, 천천히 순차적으로 나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요거처럼 복숭아 미인처럼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을려심.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아이들이 옥상 탁자로 잠깐 나왔고요. 오늘 3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좀 아이들이 목도 말라 하는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비를 한번 맞추려고 그래요, 옥상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를 맞춰도 괜찮은 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이들이 물를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크로코다일 파랑새, 원종 콜로라타, 샹그릴라, 핑크 샴페인, 이거는 루돌프,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는 아직도 색감이 좀 살아있는 듯 하네요. 네, 이거 캐롤. 캐롤도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죠? 헤르메스. 네, 요 밑에 아이들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호빗땅인 염자. 러우. 요거는 이제 적심해준. 얘네들은 옷자락이 대장인데 역시나 적심해진 아이들도 약간 옷자락이 있네요. 더스티 로즈. 요거는 약간 흑매한데 약간 그 옆에 아이들이 요것도 약간 이렇게 좀 하엽만 이렇게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게 해준 곳에서 나온 아이들은 멀쩡한데 하엽 옆에 애들이 이렇게 썩어갖고, 저번에 여기다가 살균제도 뿌려주고 네, 이렇게 했답니다. 네, 지금 또 비가 막 올라고 그러네요. 3시부터 온다더니 아침부터 또 비가 오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장마 때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 꽃까지 또 피워주네요. 고마워요.
나중에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픽셀 공주가 썬스타, 아이들 불러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화엽 정리 꼭 해주시고, 네, 햇빛에 나올 때는 꼭 순차적으로 나와주세요.